백업 부자도 화가 있는 사주를 부러워한답니다. 화가 많은 사주의 정격 풀이 여러분들에게 살짝 공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화가 많은 사주와 화가 없는 사주 그리고 돈이 되는 운풀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화가 많은 사주의 특징. 흔히 사주에 화가 많다라고 하면 어감 때문에 다들 안 좋아하시는데요. 화는 열정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성과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오행이지요. 그래서 화가 적당히 있으면 인간적인 정이 많지만 화가 부족하면 주변 사람과 삐걱거리고 사회생활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화는 사주에 두 개 정도가 있으면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인기가 많고 어떤 모임에서도 주인공이 되는 사람, 화가 특징이 되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열정이 넘치고 활기를 잘 이끌어내는 분위기 메이커지요. 또 감정 표현을 잘해서 솔직한 편이라 넉살도 좋고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하니 애정운도 좋아서 부부 사이도 화목합니다. 부부가 우수니 자식도 보고 자라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많습니다. 화는 목이나 토처럼 재물운을 이야기할 때 1순위로 꼽는 오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루는 역할을 합니다. 어찌 보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가 너무 많은 사주와 화가 없는 사주. 사주에 화가 3개 혹은 4개가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화가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화가 많으면 열정도 과하다는 뜻이 되는데요. 좋은 말로 하면 정의감이 넘치고 일처리가 화끈합니다. 추진력도 좋아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결정도 빠른데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감정도 확실하게 표현하죠. 사주가 화오행날에 태어난 사람은 정말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상사로서는 아주 별로입니다. 일정도 빡빡하고 상처를 주는 말도 자주 합니다. 충동적으로 일을 벌이는 경우도 많아 주변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화가 많으면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반대로 사주에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상사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추진력도 없고 일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서 애초에 진급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하 직원도 두지 못하겠지요. 매사에 소극적이라서 스스로 과소평가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열등감에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싶고 또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것도 그러네 합니다. 삶에 대한 적극성이 뚝 떨어지는 것이지요. 화가 없으면 특히 이 운이 떨어집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오행보다 현저하게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바로 애정운입니다. 남녀간의 애정이 약하니 인연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게 혹은 운 좋게 부부가 되더라도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겪을 수도 있고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갈등, 충돌이 자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화의 재물은. 화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빛을 발하는 오행입니다. 오행의 성질을 잘 살리는 것이 재물운을 끌어오는 비결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의 장점을 활용한 직업에 종사하면 되는데요. 최대한 장점을 발산할 수 있는 것,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업종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계, 교육계, 영업직이 여기에 속합니다.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마케팅, 심리나 종교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오행 자체로만 보았을 때는 열을 품는 전기, 전자 등을 다루는 것도 잘 맞고 예술이나 연기 등을 통해 나를 잘 드러내는 직업도 좋습니다. 이처럼 오행과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다른 일을 할 때보다 수월하게 성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당연히 명예와 재물이겠지요. 두 번째 방법은 반대로 화를 죽이는 겁니다. 불을 죽일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물과 흙입니다. 사주에 물이 많고 흙이 많은 사람과 많이 어울리면 좋습니다. 물은 참는 데 능하고 흙은 중재하는 데 뛰어나니 화를 통제해 줄 수 있는데요. 주변에 물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만약 배우자의 사주에 수가 많다면 받들고 사십시오. 본인의 고집은 꺾고 배우자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화가 많은 사주의 개운법. 지금까지 화가 많은 사주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비록 재물운과 맞닿은 오행은 아니지만 부자도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받는 사랑을 모두 타고난 사주만큼 귀한 것도 없는데요. 적당히 화를 갖고 있다면 소중히 여기시고 만약 화가 부족하다면 이 운풀이 방법을 따라 해보십시오. 가장 쉬운 것은 붉은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쉬운 것은 적극적으로 활동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축구나 배드민턴 같은 것이지요. 조금 어려운 개운법은 햇빛이 잘 드는 집에 사는 건데요.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볕이 많이 쬐기만 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화가 많으면 흰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으면 좋습니다. 수의 기운이 많은 음식, 검은 콩이나 소금 같은 것을 자주 먹어도 도움이 되는데요. 찬 성질이 있는 음식이라면 다 괜찮습니다. 또 물이 들어오는 동네에서 살면 그 기운을 받을 수 있으니 운을 트이기도 좋습니다. 하천이 흐르면 으뜸이고 여의치 않으면 수영장이라도 다니면 화를 다스리기에 수월해집니다. 오늘은 화가 많은 사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정확한 것은 사주 팔자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조건과 재능은 물론 육신, 용신, 격국 등등을 세세히 살펴봐야 하지만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내용을 챙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더 신비롭고 흥미로운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